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도시남자 정성규입니다. 의성군 단북 면사무소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편에 농기계 사업소 가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어떻게 택지를 빌리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줬었는데, 저는 오늘 의성 관공서 100배 이용하기, 어떻게 하면 귀농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귀농기총 가이드 가겠습니다. 필수, 필수, 필수.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앉을까요?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는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럼 일단 농사를 좀 농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한 땅이나 뭐 임대할 땅이 있는지. 사실 제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일단은 농사를 짓고 하는데 농지원부시 지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잘못 들었습니다. 농지원부를 없이 지을 수도 있는데. 농지원부? 예, 농지원부를 만드셔야 돼요. 농지원부가 뭐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신분증 같은 거예요.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그런 이제 저거든요. 좀 복잡한 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그쪽으로 가셔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농촌에 이제 귀농을 하셔갖고 이제 생활하시는 농지원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아까 말씀했듯이 농지원부가 이제 농업인을 증명하는 우리 서류거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서 내가 경작을 해야 그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농지원부를 만들고 나면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금? 예. 지자체별로 비슷한 조금씩 다른데, 우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약대나 뭐 이런 비료 이런 게 있어요. 거의 한 50% 보조를 해줘요. 건강보험료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것도 이제 50% 감면을 줘요. 감면? 예.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안 되겠네요. 예. 그 농지원부를 만들러 오면은 이게 조건 취득 과도라는 게 있어요. 신규 작성 신청서거든요. 이제 개인 신청자 뭐 인적 사항 등록란도 있고 경작하는 그 농지 소재지가 있거든요. 부침 서류에 보면은 임차 농지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네네. 경작 사실 확인서가 필요해요. 이제 자기 거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로 농지인지 그것만 판단되면은 바로 제가 전산에 등록을 해서 바로 농지원부 당일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땅이 아닐 경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농지법 적용을 받아요. 이건 또 농지법. 예, 그게 이제 96년도 1월 1일 이전의 땅은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돼요. 이후에 이제 상속이외로 취득한 농지는 무조건 작용을 해야 돼요. 땅 주인이 경작을 하는 원칙입니다. 이게. 96년 1월 1일 이후의 농지는 개인 임대차가 안 되니까 한국농어촌공사 하는 데 있거든요. 임대차 계약서를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계약하면 돼요. 그러셔서 오시면은 농지원부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 농어촌공사를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되신 분 있잖아요. 고령이 오세요. 5년 이상 경작을 한 농지는 개인 임대차를 할 수가 있어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경작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개인과. 농지원부를 만들고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오시면은 다 많이 권합니다. 주민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등록하는 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거든요. 국립농산물? 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리 행정기관이 달라서 안내만 해줍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농지원부처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도 농업 경영체도 농지원부와 같은 거예요. 농업인을 증명하는 뭐 신분증 서류.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예. 등록하면 아까 농가에 이제 지금 보고 이득이 있어요. 그 이제 공익형 직불제 하는 게 있거든요. 공익형 직불제. 거기에 대해서 직불금이 나가요. 돈이. 1500평 이하는 연 120만 원 줍니다. 1500평 이하의 땅을 경작을 하게 되면. 경작을 하게 되면. 예. 모를 법한데 알면은 되게 좋은 제도들이 많네요. 예.
그렇지만 어렵네요. 예. 전문 용어가 많고 또 잘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민원 오시면 갖고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해달라고 하면 잘 해봅니다 진짜. 막상 또 이게 진지하게 이게 또 이제 막 작성하고 작성해보면은 쉬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베이스만 이해를 해두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최경준 계장님께서 딱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줄 테니까 믿고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귀농이 그냥 와서 땅을 이렇게 어떻게 뭐 빌리든 사든 돈을 벌어서 하든 해가지고 풀 심고 뭐 기다렸다가 재배하고 뭐 이러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원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어마어마하게 아 그냥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성공적인 귀농을 한 발짝 다가간 것 같네요. 예, 단북으로 오십시오. 단북 면상소로 오십시오. 예. 경준 계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서도 아까 안내받았던 농지연부 농업경영체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소중한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로봇이세요? 아니요,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으로 귀농을 하러 한번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농하러 가자! 같이요! 안녕!